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. 검찰은 보석을 요청한 김 씨에 대해 주변인을 회유하고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상호 기자입니다.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. 김 씨는 대장동 수익 390억을 수표 등으로 바꿔 차명 오피스텔 등에 숨기거나 측근을 통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선 김 씨가 낸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습니다. 검찰은 2021년 김 씨가 구속위기에 놓이자 재산을 어떻게 빼돌리려 했는지 녹음돼 있다며 목적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1억을 주겠다며 회유하고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보석허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. 반면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인 범죄 수익 은닉과 증거인멸만 살펴봐야 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돼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. 재판부는 공범인 화천대유 이한성 대표와 최우양 이사 사건을 김 씨 사건에 병합해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심리할 계획입니다. 한편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김 씨와 박영수 전 특검과의 관계 확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화천대유 설립 초기 박 전 특검이 김 씨에게 준 5억의 성격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.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.